항의하는 것이 굉장히 동물의 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예, 예. 그리고 동물이 죽으면 절이나 교회나 위패를 해줄 수가 있어요. 예, 예. 사람만 하면 안 된다. 예. 동물들도 그 위패를 해줘야 된다. 예, 예. 이제 낙골당에다가. 아, 네? 예, 예, 예. 낙골당에 안치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. 내가 예. 그랬거든. 아, 예, 예. 네. 그게 왜냐면 동물도 사람처럼 낙골당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. 예, 지금 그 동물 장례 문화도 이제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. 그런 과정이네. 예, 근데 이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거니까. 동물과 인간을 예. 분리해서 낙골당에 넣는 게 아니라. 예, 예. 함께 넣는 거죠.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애견 문화가 선진 문화가 되어가다가 낙골 문화가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 들어서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을 찾아다니 보면 애견 장례식장을 요즘은 오히려 또 그냥 산에 묻거나 버려지는 그 죽은 동물들이 많다고 그래요. 장례식장을 잘 안 찾는답니다. 경기가 너무 나빠져가지고요. 오히려 지금 애견 문화가 정부에서 자꾸 애견 산업이 성숙되고 뭐 연 몇십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산업이 다 죽고 있어요.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애견 산업이 계속 몰라가고 장례 문화라든지 애견 문화 자체가 지금 그게 내년에는 네. 더 심해져요. 예, 예. 그래 네, 풀경기가 가속화되고 예, 예. 애견들 식품이 수입이 돼가지고 대도시 위주로 나가긴 나가는데 예, 예. 그 재산성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 나중에. 예, 지금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럼요. 사람들 개도 자꾸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개도 어려워져.